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에서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놀이를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함께 할 노래는 스키나마 링크라는 노래인데요. 아마 인터넷에서나 또 영어 동요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스키나마 링크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 킨더뮤직에서는 스키나마 링크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는 노래인데요. 스키나마 링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, 인디언 원주민의 말로 사랑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노래 안에 보면 I love you 라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우리 아이랑 같이 손을 잡고 움직이거나 또는 신나게 조금 만약에 혹시 야외라면 좀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I love you 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아이랑 움직임을 멈추고 꼭 안아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. 노래 중간중간에 규칙적으로 혹은 또 불규칙적으로 I love you라는 가사가 나오니까 그때마다 아이랑 사랑을 나누면서 꼭 안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. 그리고 갓난아이들 같은 경우도 전정기관의 자극을 위해서 아이를 안고 이렇게 음악에 맞추어서 흔들어주는 게 좋은데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안고 살랑살랑 흔들다가 I love you가 나올 때 딱 멈추시고 토닥토닥 안으면서 꼭 안아주시면 정말로 진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답니다. 자, 가정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.